어? 스탑. 야, 스탑. 사장이 부르는데 쌩얼까? 나 사장이야. 대표 이사. 아, 그러면은 그때 그게 갑질 이런 게 아니라 가정폭력적이었구나. 그래도 폭력은 안 좋은 거니까요. 그쵸? 나랑 안 사귈 거니? 사장님 아직 여친이랑은 안 헤어지셨고요? 어. 그러시구나. 시원하시게. 그 보통 뭐 몇 다리 정도까지 해보셨어요? 뭐 문어 다리, 오징어 다리? 아니면 뭐 한 번에 15다리 정도 해보셨나? 아니,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. 그러시구나. 이런 건 무슨 직장의 괴롭힘법 뭐 이런 거야. 안 걸리나? 응? 아이씨, 그래도 사장은 안 잘리겠지? 그러니까 그쪽이 여친들이랑 다 정리를 하면 내가 생각을 해보겠다. 그러니까 지금 내 여친들을 다 정리해라. 어? 그치? 그거야, 그거. 그거지. 그게 우선이지. 알냐? 네가 뭔데? 나 체리치 2층인데? 아이씨, 네가 나랑 사귀래. 나랑 사귈 거? 아니! 그냥 사귀고 말고를 따지기 전에 네가 먼저 시그릿 되란 소리야, 이 사람아! 그때 내가 고민을 해보겠다고. 그게 우선이라고. 어? 내가 왜? 아, 지지, 이 기사. 야! 네가 의자는 아니잖아! 보시는 바와 같이 준수식품 이물질 사건의 인지도는 91%인 반면 이물질 사건 해결에 대한 인지도는 43%, 그쵸? 화당면 선호도가 자그마치 38% 감소. 그만큼 경쟁사 유사 제품들의 선호도가 상승했습니다. 그나저나 그 미운털 박힌 우리 화당면이 어떡하나. 공교롭게도 이물질 사건이 한창일 때 출시한 김치말이 핫당면은 추가 프로모션을 준비할까 하는. 추가 프로모션은 됐고 돈 안 드는 애들로 마케팅 좀 해봐. 아, 몇 백만씩 눌러보게. 그런 거 잘하잖아. 아니, 머리를 좀 써야지 돈만 써서 되겠어. 이 사단을 만든 건 우리 본부니까 우리 본부 자체적으로다가 우리 제품 우리부터 캠페인 한번 가는 거 어때? 아, 또 직원 장복. 아, 직원 장복이요? 아, 신제품 폭망하거나 특정 제품 매출이 부진할 때 한 번씩 직원들 구매 권유하는 캠페인 있어.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겁니까? 지금 이 사단이 누구 때문에 일어났는데? 아무것도 아닌 일을 언론에 대대적으로 나가게 해서 회사 망신시킨 게 누군데? 잔말 말고 하는 걸로 하고 어디까지나 자발적 캠페인이란 점 잊지 마시고. 가부장은 매일 17시까지 당일 실적 집계해서 알려주고 부서별 개인별 시상도 있으니까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. 오케이? 오케이? 네! 오케이. 이만식 인턴 파이팅 좋네. 파이팅! 파이팅! 아이씨.